그래서 지호는 이에 치료를 했네요. 이에 치료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다 어떤 시요? 그렇죠. 눈치챘군요. 이렇게 문장이 뭐 거의 다는 아닌데 뭐 어떻다란 얘기를 계속해요. 어때 보인다도 있고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어떻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니 어떻지 않다 그럴 때도 있네요. 그렇죠?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이글 내용 자체가 어떤 시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래서 자, 전체 글의 제목 Clever Fox. 그렇죠. Clever Fox죠. Clever Fox. Fox죠. C L E V E R. 그렇죠. Fox는 알죠? Clever Fox가 글의 제목입니다. Clever의 뜻은 나와 있듯이 현명한. 현명한이라는 무슨 시다?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여우? 현명한 여우. Clever Fox가 된 거죠. Clever Fox. 오케이. 전체 글의 제목이었고요. 보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오케이. 그래서 너 어때 보이는데 어떻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You 그렇죠.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가 look sleepy 한 다음에 물어야 되니까 are you죠? Are you sleepy의 뜻은 울린이란 어떤 시죠? 오케이.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어떻다? 그러니까 you are sleepy였으면 넌 졸린다가 되겠죠? 그렇죠? 물어야 되니까 are you sleepy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ook이라는 녀석은 하다시인데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선생님이 전달을 그랬죠? 보다라는 뜻도 있고, 그쵸, 보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보답니까? 보인답니까? 저, 룩을, 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look 뒤에 look at 해야지,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룩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 됩니다. You're sleepy, are you sleepy?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s, I am sleepy. 그렇죠. Yes, I am sleepy. 계속해서 어떤 시와 be 동사가 같이 사용되고 있죠. 난 졸리지 않다면 I am not sleepy. 그렇죠.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Yes, I am sleep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You said, or you said. 그렇죠. You look sad. You look 어떤 또 왔죠. 너 어때 보인다. You look sad. Are you sad? 오케이, 그랬더니 No, I am not. I am hungry. 그렇죠.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은 I am hungry. I am not sad겠죠. 뭐. I am not sad. 뭐라 그랬냐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일단 패드 하고 계세요. 오케이. 앞에서 뭐라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 그쵸? 아니, 이거 아니고,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렇게 물었어. 그쵸? 그러니까, Are you sad?라고 마지막에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다란 얘기, 난 어떻지 않단 말이야. No, I am not. I am hungry. 오케이, I am not 뒤에 그래서 뭐가 생략된 겁니까? I am not sad. 슬프지는 않고 어떻다? 배고프다란 얘기죠. I am not sad. Are you sad?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You look sad. Are you sad? Are you sad? 라고 물었더니 슬퍼요. 슬프지 않아요. 지금 박스가. 너무 아이유나 아이유 그러니까 no, I am not 뒤에 뭐가 생략된다니까? No, I'm not sad. I'm hungry. 슬프진 않고 배가 고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덩이에 빠졌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be 동사 아닌 문장이 나왔어요. 이거 help의 뜻은? 그렇죠.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됐고 여기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 또 새로운 문장 총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뭘 보고 문장인지 아냐 이런 거 보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세 가지는 하나의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시죠. 오케이.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말,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ou look tired. I look tired. 오케이, tired 스펠링 확인해 볼까요? T-I-R-E. 그렇죠. 피곤한이란 어떤 식으로 you look 어떤, are you 어떤 하고 있죠.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그랬더니 피곤하대요.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렇죠. You look sad. Are you sad?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아까 전에 슬프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슬프지 않고 어떻다 그랬어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Yeah, I am sad. Help me, help me. 그렇죠. 이번엔 슬프대 구덩이에 빠져서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그랬더니 거절하는 표현이죠. 부탁했더니 Sorry, I am busy. 그렇죠. Sorry, I am busy. 어? 뭔가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 Sorry, I am 한 다음에 어떻다 뭐 일단 이래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피곤해서 못 도와주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너무 슬퍼서 못 도와주겠어. 또 아파서 못 도와주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어때서? 바빠서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바꿔넣어서 어떤 상태라서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busy의 뜻은? 바쁜. 이라는 어떤 시죠? 어떻기 때문에? 배고파서 밥부터 먹어야 되겠어? 못 도와주겠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아파서 못 도와주겠어? Sorry, I'm sick. 그렇죠. Sorry, I'm sick. 미안하지만 나 배고파서 못 도와주겠어? Sorry, I'm hungry. 그렇죠. 나 졸려서 못 도와주겠어? Sorry, I'm sleepy.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떻기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고요. Sorry, I am busy.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오케이.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그랬더니 이번에 아직은 배가 안 고프대요. No, I am not. No, I am not. 이게 생각된 말? 방금 전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요? You hungry? Are you hungry? 물은 말 묻는 말만 하면 되겠죠. Are you hungry?라고 물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 No, I am not hungry. No, I'm not hungry. 배고프진 않다. No, I am not.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도와달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탁했더니 또 거절하고요. Sorry, I am busy.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넘어갑니다. 아, 넌 바쁘니? 너 뭐해? 넌 바쁘니? 너는 바쁘니?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그렇죠. Are you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떻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더니 No, I am not. I am not busy. I'm not busy. 바쁘지 않으니까 도와주겠다. 오래간만에 거절하지 않는 녀석이 나왔고요. 근데 뭐 도와줬더니 대응망덕한 녀석이죠. 하하하. You are foolish. I am happy. 그렇죠. Foolish 스펠링 확인해볼까요? F-O-O-L-I S-H. 저 뜻은 멍청한.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시죠? Help me 빼고는 You look sad 뭐 이런 거 You look happy랑 Help me 빼고는 다 비동사가 들어갔죠. 표현드렸습니다. 오케이. 스펠링 틀린 거 없고요. 오케이. Foolish, tired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시험도 만점, 말하기도 잘했습니다. 오케이. 굿.